그 다음 여러분 그 중에 그 표현대리 무슨 대리?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책으로는 그지? 책으로는 150페이지인데 그지? 무슨 대리? 표현대리 150페이지 표현대리 무슨 대리? 표현대리인데 표현대리도 어디에 있냐면 묶은대리에 해당한다. 무슨 대리? 묶은대리. 묶은대리는 아까 했죠. 그 여러분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정당하게 해서 본인이 효과 기소가려면은 아까 임의대리는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되고 수권행위, 법정대리는 법률규정 그런 게 중요하다. 응? 그런 사고가 중요하다고.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법에 그렇게 돼 있어. 모르나? 어디에? 법에 그래 돼 있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몇 조에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항상 이런 근거가 돼야 된다고 공부. 그럼 묶은대리는 왜 본인이 책임 안 지냐면 본인의 행위가 무슨 검도 없다. 조금도 없다. 조금 있다 멋진다. 오케이. 그게 중요하다. 그런 사고가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아까 그 뭐야 대리인이 법정 대리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노? 자기 책임하에. 그런 단어 기억해야 된다. 누구 책임하에? 그럼 자기 마음대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대신에 선임했을 때는 무슨 과실 책임진다? 무과실. 무과실 책임진다는 것은 잘못이 없어도 뭐진다? 책임진다. 그러면 임의 대리는 자기가 직접 해도 과실. 과실은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거.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또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 선임하기 때문에 임의 대리는 무조건 무슨 실? 과실 책임진다고. 그게 막 책에 있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생각하는 거. 응? 생각하는 거.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민법은 이해와 암기가 반반. 무슨 반? 반반. 어떤 선생님이 이해라, 이해라. 이해도 뭐 안 하면 시험장에 가서 못 써먹는다. 기억해야 되고, 그지? 자, 근데 이제, 묶은 대리는, 수업 분위기가 좋다. 합격 다 할 수 있겠다, 요, 요. 딱 하면은, 여러분, 민법만 통과하면은, 다른 거 쉽다. 특히 민법만 잘하잖아요. 등기 쉽다. 등기 할 거 없다. 등기 12개. 지적은 통째로 외우면 되고, 세법 조금만 하면 되고. 아니, 그,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공시법 및 세법만 60점 넘으면은, 2차 무조건 통과한다고. 무슨 법? 및 세법. 왜? 중개사하고 공법하고 같이 가면 120점 맞아올 수 있거든. 중개사는 절대로 수업 빼먹지 말고 쭉 들으면 중개사는 선생님이 띨빵에도 70점. 무슨 빵에도? 70점이고 선생님이 조금 빠릿빠릿하다 그러면 몇 점? 80점. 고우라고. 중개사는 무조건 그 여러분 학원에 다니고 결석하지 않고 하면 몇 점 받는다? 70점 받는다고. 근데 결석했다 그러면 70점 못 받는 거지. 그럼 중개사 70점 받잖아요. 70한 몇 점 받잖아요. 그럼 공법은 몇 점? 50점 받으면 되잖아. 학원 다녔는데 40점 대 없다고. 학원 대 40점 받으면 선생님 문제가 있거나 공부하는 사람이 한정치 산자거나 학원 다녔는데 사자대 안 나온다니까. 학원 다니면 무조건 50점 50몇 점 이렇게 나오지 40몇 점 없다니까. 학원 뭐 하지 않으면은 결석하지 않고 뒤에 자도 50몇 점 받는다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럼 결국 1차는 학개론하고 민법이고 2차는 세 과목이잖아요. 과목은 세 과목이잖아요. 공법, 중개사, 공시법 및 무슨 법? 세법. 결국 그러면은 칼자루 쥐고 있는 게스팅 보트는 요게 요거지. 요게 60점 넘었다. 2차 통과. 2차 통과한다고. 요거. 그 결승하면 안 된다. 요거. 요거. 자꾸 요 결승 많이 하잖아. 이건 사람들 결승 안 하는데.
요 둘 중에 한 개 몇 점 받으면 되노? 70점인데 근데 민법 한 70점 받았다. 어느 한 개 70점 받았다. 1차 통과하는 거지. 아까 왜? 학원 다니면 50점 받는다 했잖아요. 1차는 몇 점 받으면 되노? 120점 받으면 되잖아요. 둘 중에 한 개 70점. 그냥 한 개 조금 세게. 그러면 여러분 총칙은 저번에 아까 총칙은 103, 104 의사표시 대리 요거 확 진다고. 어? 그 다음에 또 물건 파트 가면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물건 파트에서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어? 저당권 이렇게 또 이야기한다고. 그런 거 일단은 기본 내가 주특기가 한 개 있어야 된다. 주특기가 그냥 와, 이렇게 한다 알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무슨 특기가 주특기 총칙은 무슨 표시 의사표시 대리 103, 104 무효취소 뭐 조건 기한 몰라도 괜찮다 이게 하다 보면 알아지거든 그거는 한 개 한 개 나오니까 일단 많이 나오는 거 볼 건 지고 있어야지 근데 요 공시법 및 세법이 특히 요 등기법 12개 등기법 12개인데 민법 잘하면은 공부 등기법 한 개 안 해도 5개 내지 6개 먹고 들어가는데 요게 돼야 된다고 요거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요게 돼야 된다 요게 요거 안 되면은 이거 100날 해도 안 된다고 이게 중개사도 마찬가지지 요거 되면 중개사 민법 잘 되면 중개사 한 5개 커버한다고 뭐 잘하면은 민법 민법이 안 되면은 무건들이 넌 본인의 행위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래서 본인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주인. 아, 잘 배웠네. 그 시스템. 근데 이제 여기는 크게 두 가지 협의와 표현대리. 그럼 표현대리도 무건이거든. 표현대리도 소속은 무건이라고. 그럼 뭐부터 시작하노? 무효. 본인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되노? 주인. 그럼 본인은 취임하면 그냥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럼 본인이 뭐 지고 싶지 않다? 취임을 거절해도 표현대리는 무슨 방위? 뭐죠? 책임져 하면은 본인은 자기 의사와 관계 없이 뭐진다? 책임진다. 본인은 뭐지고 싶지 않아도 책임지고 싶지 않아도 뭐죠? 무슨 방위? 상대방이 무슨 대리 주장하면은 표현대리 주장하면은 본인에게 효과 기소한다 이게 무슨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결국 그러면은 협의는 누가 칼자루 쥐고 있었노 그렇지 상대방 이러면 확 뚜껑 열리니 협의는 누가 칼자루 쥐고 있다 본인 책임 안 질라면 뭐 다물거나 입 다물거나 추인을 무슨 절 거절 책임 질라면 뭐 하면 된다 추인 그제 그러나 편대리는 누가 칼자를 지냐 하면은 본인이 뭐 취임하면은 그냥 정상으로 돌아가지만 취임을 무슨 절에도 거절해도 무슨 방이 무슨 대리야 편대리야 그래서 뭐죠 책임져 하면은 뭐진다 책임진다는 거지 그래서 왜냐면 본인에게 책임지울 수 있는 표상이 있다 근거가 있다 이렇게 한다 예? 편대리라는 것은 125조 표현대리, 126조 표현대리, 129조 표현대리인데 자 125조를 이런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 여러분 공부는 재밌다 하면 재밌어진다 재밌다 몰라도 괜찮다 왜 모르지 처음에 왜 모른다고 언제 알아지노 아니 시간이 10월 1일 하면 너무 늦다 한 7월, 5월쯤 되면 알아진다, 이게. 10월 말은 이제 11월 달에 했을 때는 이제 10월 1일 했지만 이제는 한 5월이나 7월 달까지 5월 시간이 흘러가면 알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월, 12월 들은 사람은 한 번 들은 지금 들으니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리권 수여 표시의 편들이 이걸 월권 대리 이걸 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라고 하는데 요 끝표 바깥표 무슨 표? 바깥표 요건 볼견 나타날 현 그래서 요걸 표견대리라고도 읽었다 옛날에 근데 요즘은 뭐 표현대리라고 읽는다 예? 끝으로 보여지고 끝으로 나타난다고 그 다음 특징이 뭐가? 특징이 뭐가 있다? 표상이 있다. 표상이 있다. 근거가 있다. 예? 근거가 있다. 표상이 있다. 근거가 있다. 자, 그럼 좋다. 요거는 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요 대리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권 무권. 무권. 근데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보니까 요 대리인은 끝으로 볼 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뭐한다? 나타나고 그런데 대한 표상 근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은 본인 표상 근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 그래서 무슨 방이? 뭐죠? 하면 책임진다고 뭐임에도 불구하고 무권임에도 불구하고 뭐임에도 불구하고 무권 본인이 뭐하지 않아도 추인하지 않아도 무슨 방이? 무슨 대리야? 표현대리야. 그래서 뭐죠? 책임져 하면 뭐진다? 책임진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무슨 템? 시스템부터 일단 가야 된다고. 누구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빨리 상대방. 그래서 표현대리는 누구를 위한 제도? 상대방. 됐습니까? 무슨 방? 상대방. 다시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대리인이 권한, 끝으로 볼 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권한이처럼 나타나고 나타난 데 대한 표상 근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 그래서 무슨 방이 상대방 본인에게 뭐죠? 책임져 하면은 본인은 추인을 무슨 절 하고 싶어도 그 절 하고 싶어도 뭐진다? 책임진다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뭐 추인하면은 당연히 뭐 책임지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125조 표현대리는 본인이 자 그럼 125조 들어갑니다. 본인이 상대방한테 원래 본인하고 상대방은 내일 모레 계약 체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내일 모레. 근데 내일 모레 계모임에서 해외여행 가기로 날짜가 잡혔다고. 어디에서? 계모임에서. 난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근데 뭐 마누라하고 무슨 동반으로 가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안 갔다가는 무슨 사발 나기 때문에 죽사발 그래서 가기로 마음을 먹고 됐습니까? 가기로 마음을 먹고 누가? 본인이 무슨 방한테? 가서 야 내일 모레 너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짜에 우리 개모임에서 해외여행 가기로 날짜가 잡혀가 내가 너하고 계약 체결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내 대신 우리 친구 을이라는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 을하고 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누가? 누구에게? 을을 보내겠다고 뭐 했다? 표시했다고. 대리권 수여 표시는 누가? 빨리 본인이 누가에게? 상대방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했지만 그 다음에 해놓고 그 다음에 누가? 본인이 누가에게?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해야 되는데 수여 안 하고 무슨 쩍? 훌쩍 해외행 갔다고. 무슨 쩍? 훌쩍. 근데 을이 상대방한테 가서 대리행위 하니까 무슨 방은? 요 을이 무슨 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행했다. 근데 본인이 돌아와서 내가 너한테 표시했지만 내가 무슨 심해가지고 변심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권 수권행위 안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은 무슨 대리야? 무권 대리야. 그래서 뭐 못 지겠어? 책임 못 지겠어? 해도 뭐죠? 나는 너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행했으니까 너는 뭐죠? 책임져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이게 몇 조? 125조 표현대리 그럼 125조는 자 이제 이걸 말로 한다 본인이 누구한테는 표시했지만 실질적 수권행위가 없었다 없는 상태에서 그 표시한 대리인과 상대방이 대리행했다 몇 조? 125조 표현대리 그럼 125조는 본인이 누구한테는 표시했지만 빨리 본인이 누구한테는 표시했지만 상대방 예, 근데 실질 본인이 대리인에게 실질적 무슨 행위가 없다 수권 행위가 없다 그지 수권 행위가 없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럼 수권행위 나오면 무슨 대리에 만족하노? 임의대리, 법정대리에서는 125조라는 게 없다. 꼭 조심해야 된다. 이게 무슨 행위? 수권행위가 없다 뭐니 실질적. 그래서 요거는 무슨 대리에만 적용한다? 임의대리에만 적용한다. 예. 그럼 여러분 유형이 중요하죠. 항상 민법은 시스템. 그럼 125조는 얘를 꼭 기억해야 된다. 본인이 누구한테는 표시했지만 상대방 실질적 수권행위는 없다. 몇 조? 125조. 근데 그 본인이 상대방 표시한 을이 상대방한테 가서 대리행했다. 상대방 누구 때문에 믿게 됐노? 빨리 본인 때문에 믿게 됐지. 그래서 표상이 있다. 근거가 있다. 그래서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죠? 나는 너 때문에 믿게 돼서니까 너가 뭐죠? 책임져. 하면 뭐진다? 책임진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본인이 상대방의 대리권 수여 표시. 그러면 여러분 125조는 꼭 유형이 중요한 본인이 상대방 표현 진짜는 조금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진짜는 무슨 금도 없었다? 조금도 없었다. 다시 진짜는 뭐도 없다? 조금도 없다. 자, 근데 이제 126조는 있다. 125조하고 126조하고 완전히 반대지. 126조는 됐습니까? 기본적 무슨 행위 있다? 수권 행위 있다. 기본적 무슨 행위 있다? 수권 행위 있다고. 기본적 있다 없다? 있다. 자, 125조는 진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126조는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뭐해서? 초과해서 했다고. 뭐해서 했다? 초과해. 초월권행위. 그래서 기본적 수권행위를 초과해서 했다고. 월권행위. 어? 초과해서 했을 때 초과한 것도 누가 책임져? 본인 책임져. 할 수 있다는 거지. 어? 월권행위. 그러면 초과한 게 그럼 기본적인 건 조금 있었는데 조금을 그걸 뭐해서? 초과해서 했을 때 그럼 초과한 것도 본인에게 기속시키는데 초과한 게 이건 기본적인 거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 선생 너무 심하지 않냐? 선생 너무 심하지 않? 선생 난 잘 모르겠지만 느낌상 기본 있었다. 기본하고 비슷한 걸 초과해서 했을 때 본인에게 책임져 하는 건 그냥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아이 선생 기본적인 거 A라고 했는데 A다시 행위를 했을 때는 책임져 하면 되는데 A라는 걸 수여했는데 전혀 다른 뭐 B라는 거 B라고 행위한 것도 책임져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유가 뭐야? 이유가 대리라는 것은 팔이 하나 있는데 팔을 하나 붙여 주잖아요. 법률의 영역을 뭐 확장시켜 주잖아요. 그냥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더 개입되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어떻게 해라? 그렇지. 법의 기본적인. 될 수 있으면 본인이 뭐 해라? 직접. 대리라는 제도가 있지만 대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행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누가 책임져라? 본인. 그럼 될 수 있으면 본인이 뭐 해라? 직접. 그렇지. 불안하면 뭐 해라? 직접. 그래서 월권행위 요 잘 나온다. 반드시 그럼 월권행위 한 것도 본인에게 본인이 뭐져라? 책임져라 하는데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다. 뭐일 필요는 없다? 동종일 필요는 없다. 어? 어. 그러면 선생. 그럼 예 듭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대출. 무슨 출? 무슨 출? 대출. 대리권 수여했다. 해가지고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해라 했더니 아까 대리권 남용 107조. 어떻게 했다 빨리? 꿀꺽이 중요하다. 안 하다. 은행에 갔다. 어디에 갔다? 은행 갔다. 뭐 받았다? 꿀꺽. 그게 대리권 남용. 몇 조? 107. 누구에서 결제한다? 상대방. 그치? 근데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는데 대리인도 그 자기도 돈이 필요해서 그 부동산을 아예 금방 물에 넣어. 무슨 예? 아예 어떻게 했다? 팔아버렸다. 그치? 팔고 왜냐면 뭐 등기필적 인감도장 다 가지고 있고 어? 하니까 그걸 팔아버렸다. 팔고 나서 집값이 무슨 등? 요 얼마 전에 그죠? 막 서울에 여러분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와, 어? 막 그러니까 집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즐겁지. 두 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즐거우냐? 한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즐겁다. 한 개 있는 사람은 내가 막 팔고 다른 집 못 산다고. 근데 우리 집이 올랐으면 관계없는데 우리 집은 안 오르고 누구 집만 올랐다?
강남이나 이렇게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집만 올랐다면 못 가잖아요. 손이. 없는 사람은 미쳐버리는 거지. 없는 사람은. 세종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잘 모르겠는데. 올랐습니까? 예. 네. 그죠. 이게. 그냥 가지고, 근데 몇 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좋다. 두 개. 근데 한 개 가지고 있으면 별, 그 뭐, 올랐다가 뭐, 아이고, 똑같네. 근데 다른 집은 올랐는데 우리 집은 안 올랐다 미쳐버리네. 근데 아예 없고 전세 살고 있다 미쳐버리는 거, 이제. 진짜. 근데 아직까지 집이 없는 사람이 절반이거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옛날에 제가 살던 집이, 7억 했는데, 지금 거기 안 살고 다른 데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2년 전에 6억 5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3억 한다고. 1억, 2억 올라간 게 아니고, 5억씩, 7억씩 이렇게 올랐다고. 더블로. 왜 올랐는지 이유가 없게. 막 그런 식으로 1억 2억 올라간 거는 아니고 막 5억씩 이렇게 올랐다. 한 1년 6개월 사이에 쭉쭉쭉쭉 이렇게. 그 요즘 나오잖아요. 3년 상승률 85% 막 이렇다고. 15% 뭐 5% 이런 건 오른 게 아니지. 찾아보면 특히 강남 같은데, 강남 주변에 있는데, 뭐 11억, 12억 하던 게 지금 17억, 18억씩. 여러분, 그죠? 월급 받아가 먹고 살고, 아이들 키우고, 예금에서 평생 7억 저축 못 하거든. 못 하거든. 11억 하던 아파트가 몇 억? 17억. 근데 내릴 때는 한 1억만 내렸다가, 오를 때는 다시 확 오르고 이러니까. 까먹었대. 무슨 출? 그렇지. 근데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뭐 했다? 팔아버렸다. 하고 나서 집값이 무슨 등? 누구는 미쳐버리노? 본인. 하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였지. 처벌에 대한 대리권 수여 안 했기 때문에 무효야. 처벌에 가는 매매는 무효야. 돌려줘. 하니까 무슨 방이? 나는 그 사람이 무슨 필증, 등기필증, 인감도장 뭐 다 들고 있어가지고 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뭐하고 있다고 믿고 매매계약했어. 그래서 몇 조 표현들이야? 126조 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잖아.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였지만 처분행위. 그 다음 또 요거 어쨌든 요 기본적 수권행위인데 요거 잘 나온다. 예를 들면 등기 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였다. 이런 등기 신청행위는 공법행위입니까? 사법행위입니까? 공법행위지. 어디에? 등기소. 민법은 사법, 공법. 빨리. 사법. 형법은 공법, 사법. 빨리. 공법. 형사소송법, 공법, 사법. 공법. 민사소송법, 공법, 사법. 공법, 사법. 민사소송법은 공법, 사법. 빨리. 공법. 와, 법은 국가기관이 관여되면 무조건 공법이라고. 민사소송법, 공법사법, 공법. 어디? 법원. 등기법은 공법사법, 공법. 어디에? 법원. 등기소는 국가기관이지. 그래서 등기신청에 대한 대리권 수했는데 대리인이 자기도 돈이 필요해서 그 집을 아예 뭐했다? 팔아버렸다. 매매는 뭐고? 사법행위지. 그래서 요 기본적 수권행위가 뭐? 공법행위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요거 잘 나온다. 무슨 행위? 사법행위. 해도 126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등기. 요거는 뭐? 매매. 행위. 공법행위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사법행위 해도 126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선생. 그럼 이제 이론상 조금 행위가 있었다고. 진짜는 조금은 있어야 되지.
있는데 초과해서 했다, 초과해서 했다, 초과해서 했다, 초과해서 했다, 초과해서 했다, 초과해서 했다, 초과해서. 선생님, 어디까지 책임지는 거야, 본인이? 한계가 어디까지야? 그게 시험 문제지. 한계가. 한계가 민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고, 그럼 판례지. 한계가 어디까지야? 판례가. 됐습니까? 판례는 요거, 요거. 126조에서 무슨 방위? 계속 읊어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요 단어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믿을 만한 뭐? 정당한 이유. 하면은 몇 조? 126조가 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아까 했죠? 요, 자,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였는데, 돈이 필요해서 아예 매매했다, 집값 폭등했다, 지금처럼 한 5억 확 올라버렸다고. 예? 누구는 미쳐버린다? 누구는 좋아하고? 내가 왜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였지, 처분에 관한 대리권 전혀 수여한 게 없어, 무효야, 돌려줘 하니까 무슨 방이? 등기필증, 인감도장 다 들고 있어가지고 나는 그 사람이 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 믿었다? 믿었고, 서류도 다 가지고 있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는, 설사 없었다 하더라도 몇 조 표현 대리야? 126조. 그래서 뭐죠? 책임져.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간다고. 되겠습니까? 요거. 그래서 어쨌든 126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는 항상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다. 그걸 일상가사 대리권이다 이란다. 요거는 어디에 있다?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어디에 규정이 있다? 민법에 규정이 있다. 민법 가족법에 규정이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일상가사 대리권은 법정 대리다. 예? 무슨 대리? 법정 대리고. 요거는 사실혼 부부에서도 적용합니다. 무슨 혼 부부에서도? 사실혼 부부에도 적용된다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항상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일상, 무슨 가사 범위 안에서? 일상. 일상가사는 가족이 같이 공동생활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일상가사라는 말 쓴다고. 그러면, 자, 그러면 일상가사 범위 안에서는 부부가 서로가 뭐지고 책임지고 넘었다, 믿을 만한 무슨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배우자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책임 많이 진다, 적게 진다? 많이 진다, 이런 말이지. 기본 일상가사 범위 안에는 민법에서 당연히 뭐지고 책임지고 넘어서면은 몇 조? 126조. 믿을 만한 무슨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 진다? 책임진다. 그래서 부부 사이는 책임 많이 진다, 적게 진다? 많이. 요거 잘 나옵니다. 일상가사 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가지고 126조 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공법 행위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사법 행위 했다 하더라도 126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125조는 진짜 조금도 없고, 126조는 진짜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초과했을 때 믿을 만한 무슨 이유? 그렇지, 정당한 이유 하면은 몇 조? 126조 될 수 있다. 예? 유형을 기억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29조는 이전에는 무슨 건이 있었다? 대리권이 있었다. 근데 무슨 시에는? 행위 시에는 뭐가 없다? 대리권이 없는데 무슨 방은? 상대방은 이전처럼 금방 보냈노? 다시 이전처럼 무슨 건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행위했다고. 그럼 예를 들면 수금 사원으로 있다가 3년간 4월 8일부로 해고됐다만, 근데 며칠 날? 4월 10일 날 여전히 뭐인 것처럼 자기가 해고됐다는 걸 뭐하고? 속이고 입 다물고 상대방한테 돈 받아가지고 날라버렸다고. 그럼 본인 또는 본사에서 그 사람 4월 8일부로 해고됐기 때문에 그 사람 4월 8일부로 지불한 거 인정 못해? 하더라도 무슨 방이? 난 그 사람 소멸한 것도 모르고 저번 달에도 돈 받아갔으니까 이번 달에도 당연히 대리권, 수금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예를 들면 뭐 5개월 걸 지불했다. 그런 거 많거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카드 없고 할 때 여러분 그 카세트 테이프, 옛날에 영어 회화 카세트 테이프 진짜 그거 싼 건데 그때 비싸게 팔아먹었거든. 대학 등록금이 20만 원 할 때. 카세트 테이프 한 30개 해갖고 20만 원씩 이렇게 받았다고. 지금 하면은 그죠? 지금 대학 등록금이 300만 원이면 카세트 테이프가 300만 원이라고.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는 옛날에는 본사 관리하는 직원, 그 다음 그 영업하는 직원, 그 배송하는 직원, 또 수급하는 사람,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명이 있다고, 그 단계가. 옛날에 신용카드 이제 막 처음에 나올 때 이게. 근데 딱 해갖고 합격하잖아요. 대학, 그때는 대학교에 딱 이렇게 쫙 붙이잖아요. 이렇게. 합격자 발표하면은. 딱 가면은 알거든. 떨어진 사람, 걸린 사람 딱 왜? 딱 웃고 내려온다. 합격. 막 떨어지고 울고 내려온다. 절대 안 붙들거든. 웃고 내려오냐 딱 붙들잖아. 기분 좋잖아요. 아, 나 이 학교 선배인데. 이게 1학년 때 입학해서 이 영어 회화가 안 되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하는데 오늘 내가 뭐다? 응? 후배님이니까 내가 오늘 딱 20% 할인해가지고 원래 30만원짜리인데 이게 26만원에 해가지고 할부 30개월 팍 이렇게 하면 오늘 돈 안 내도 돼. 다음 달부터 막 해가지고 하거든. 그러면 뭐 기분 좋으니까 뭐 딱 하고 사인하잖아요. 뭐 했으니까 그렇지. 가면 딱 하고 가면 딱 오거든. 딱 오고 나서 한 달 이후에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타는 그 수금하는 아저씨가 따로 있다고. 요 배달하는 것처럼 딱 와가지고 딱 한 달에 예를 들면 뭐 만 원이면 만 원 쫙 하고 쫙 사인하고 받아오고 딱 하거든. 근데 하루는 딱 한 수금하는 아저씨가 그 지금 한 그때 한 이제 두 번인가 내고 한 20만 원 남았는데 하루는 와가지고 아이 8만 원만 딱 주면 환불한 걸로 해주겠대. 이렇게 8만 원 그때 큰 돈이거든. 근데 지금 돈이 없다고 하면 내려올 테니까 해주겠다 이러거든. 딱 8만 원 싸잖아요. 8만 원 딱 해가지고 주니까 아저씨 근데 이제 법대 그때 막 1학년 이제 입학 아직 안 했을 텐데 아저씨 그러면 아 자기가 카드에 완불함 이걸 적어주겠대. 무슨 불함? 그래서 이제 알았다. 완불함 딱 8만 원. 그 한 며칠 있으니까 본사에서 사람이 나왔다. 이게 뽀마도 딱 바르고 아 이게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먹고 날라버렸대. 이게 뭐 했다고? 그러니까 카드 환불 얼마 줬냐 모르겠다 이게. 난 돈 다 했다고. 그 아저씨가 일단은 자기가 환불한 걸로 해주겠다. 난 환불했다고. 몇 조 표현들이? 요렇게 한다. 이전에는 대리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무슨 시에? 실질적으로는 대리권이 없지만 무슨 방은? 상대방 그 사람이 대리권이 소멸한 걸 뭐하고 빨리 모르고 뭐 이전처럼 뭐가 있는 줄 믿고서 그렇지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행위했다. 몇 조? 129조. 그럼 행위시에는 실질적으로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만 그대로 본인이 뭐죠? 책임져 하면 뭐진다? 책임진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요 125조는 임의 대리만 적용하고 6조와 9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적용되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 근데 5조인데 넘었다 몇 조로 간다? 6조. 9조인데 넘었다 몇 조? 6조. 무조건 넘었다 하면 몇 조로 간다? 6조. 5조인데 왜다? 넘었다 몇 조? 6조. 예를 들면 아까 본인이 내 을에게 을을 내가 보낼 거야 하고 훌쩍 해외인 같잖아요. 근데 을이 요따만큼 할 수 있어. 그럼 너하고 계약 체결하는 것만 해 하고 했는데 어리 가가지고 했다. 본인 뭐진다. 책임진다. 근데 요 어리 본인이 상대방한테 양해한 것보다 훨씬 많이 했다. 하면은 몇 조로 간다 빨리? 126조. 무조건 넘었다. 5조인데 넘었다. 몇 조? 6조. 9조인데 넘었다. 몇 조? 6조. 무조건. 그래서 그럼 6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고?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이게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이것도 중요하고 요거 중요하다. 5조인데 넘었다 몇 조? 6조. 9조인데 넘었다 몇 조? 6조고. 그 다음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뭐 잘 나오는 건 항상? 책임을 묻는 사람 요건. 즉 무슨 방? 그렇지. 상대방을 가지고 낸다고 항상. 일단 기본적인 내용 알고 나면은 항상 책임을 묻는 사람 요건. 지금 누가 책임을 묻노? 빨리 상대방이 누구에게? 본인에게. 그렇지. 그러면 이건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끗. 항상 책임을 물으려면 무슨 것? 깨끗. 상대방은 선의 및 뭐라야? 무관실. 그렇지.
한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은 선임 무관실로 추정한다고. 그럼 일단은 무조건 상대방은 선임 무관실로 보니까 상대방은 편대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근데 요게 추정, 요렇게 추정하는 건 몇 조? 125조와 129조에서만 됐습니까? 상대방 선임 무관실 추정하고. 그럼 요 125조와 129조는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은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다. 그럼 누가? 본인이. 입증 책임 누가? 본인이. 뭐 지지 않으려면? 그렇지. 본인이 입증 책임진다고. 본인이 뭐 지지 않으려면? 책임지지 않으려면 무슨 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요 악의 또는 과실. 다시 뭐? 악의 또는 과실을 어떻게 한다? 입증. 알알을 입증. 누가? 본인이. 그렇지. 본인이 상대방의 알알을 입증. 하면은 본인은 뭐 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그럼 알알을 입증하면은 뭐 협의에 묶은대리로 간다고. 되겠습니까? 예. 근데 몇 조만 몇 조만 126조는 됐습니까? 126조는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및 무과실임을 입증 해야 되고, 그래서 5조와 9조는 상대방이 입증할 필요 없고 누가 입증? 본인이. 근데 6조는 상대방이 스스로 선임무관실임을 어떻게 한다? 입증하고 126조는 추정되지 않는다.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대리는 끝난다? 표현대리. 그죠?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4페이지에 프린트 4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에 그 가로 2번 효과. 그럼 이런 표현대리가 되면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본인 쪽에서는 표현대리 주장하지 못하며, 그거 중요합니다. 본인이 표현대리는 오직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은 자기가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되노? 추인. 본인 쪽에서는 표현대리 주장하지 못하며 상대방이 철회 전에 먼저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추인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찾습니까? 예. 4페이지 오른쪽 효과 찾습니까? 본인은 뭐하는 수밖에 없다? 책임지려면은 뭐하는 수밖에 없다? 추인. 표현대리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가로 2번에 반가로 3번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거나 표현대리 유하게 하려면 무슨 대리 주장하면 되고 표현대리 주장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냥 없었던 거로 뭐할 수도 있다. 묶은대리를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5조와 9조에서는, 아까 5조와 9조에서는 상대방 깨끗한 추정하기 때문에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 추정됨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고, 누가? 본인이 뭐 지지 않으려면 책임지자면 스스로 상대방 악의 과실을 입증하면 갈 자루는 이제 누가 지게 된다? 본인이. 그러면 협의에 묶은 대리로 간다고. 그럼 본인이 책임지려면 뭐 하면 다시 뭐 하면 되고 추인. 책임 안 지려면 추인을 무슨 절? 거절. 근데 단 판례는 몇 조만? 126조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무관실임을 어떻게 한다? 입증해야만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렇게 해서 뭐. 그래서 여러분 표현대리는 제일 중요한 거 아까 125조는 진짜는 있다 없다? 없다. 126조는 있다 없다? 있다. 129조는 이전에는 있었지만 행위 시에는 없었지만 무슨 방은 상대방 이전처럼 있는 줄 믿고서 했다? 뭐진다? 책임진다. 본인에게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형 중요하다. 그지? 하고. 그래서 표현대리는 누구를 위한 제도다? 빨리 상대방. 상대방은 무슨 것? 깨끗. 두 부류로 나온다. 5조와 9조는 추정하기 때문에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 뭐 지지 않으려면? 책임지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랄. 무슨 알? 알랄. 그때였습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악의 또는 과실. 근데 몇 조는? 126조는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무과실임을 어떻게 한다? 입증하는 거 되겠습니까? 근데 5조인데 넘었다. 몇 조로 간다? 9조.
어? 아야 6조. 5조인데 넘었다 몇 조? 6조. 9조인데 넘었다 몇 조? 6조. 6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그러면 뭐 일상가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 공법행위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넘어서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면 몇 조로 갈 수 있다? 126조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무효 취소 갑니다. 자, 무효 뜻 가는데, 무효는, 뭐는 하였지만, 성립은 하였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는 뭐는 하였으나, 성립은 하였으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무효라는 것은 여러분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다. 그래서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무슨 이득? 부당이득 하는 거. 그리고 거기 중요한 출처 해야 되겠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왜?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무효는 원칙 그거 잘 냅니다. 그거 잘 내고. 자,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지만 무효는 성립은 하였지만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불성립 법률행위의 뭐 불성립은 똑같이 불성립은 똑같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지만 불성립은 뭐조차도 안 했다 성립조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 하면 무효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무효는 무효라는 단어는 적어도 뭐는 해야 성립은 해야 무효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는 아예 뭐라는 단어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 어쩌고 저쩌고 이런 단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지 그래 그게 5페이지 법률행위 불성립 아예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말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 하면 뭐라는 단어는 못 쓴다? 무효라는 단어는 쓸 수 없다. 무효라는 단어가 못 온다. 자, 그 다음 다시 무효의 원칙. 뭐의 원칙? 무효의 원칙. 자, 오리지널 무효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여기서 무효라고 할 때는 무슨 지날 무효? 오리지널 무효는 무슨 지? 누구든지 주장해서 이익이 있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있는 자도 니언 디귿 잘냅니다. 뭐 있는 자도 귀책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뭐한 자도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아까 이제 무효 하면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아까 무슨 배상 없다. 없고 무슨지 누구든지 뭐 있는 자도 귀책사유 있는 자도 뭐한 자도 위반한 자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의 그런 거 지문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유동적 유효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취소 찾아라 이런 말 안 쓰고 무슨 소? 취소 찾아라 이런 말 안 하고 유동적 유효인 것 하면 취소인 것 몇 개? 딱 네 개. 딱 몇 개? 네 개. 무슨 능력? 제한 능력, 사기, 강박, 차고 여기서만 그 외에 취소라는 말 못 쓴다. 그래서 취소 찾아라 이런 말 안 쓰고 무슨 정 유효? 유동적 유효 되겠습니까? 하면 뭐 취소 몇 개? 네 개. 자 갑니다. 다시 무효 돌아와서 무효의 종류. 뭐의 종류? 무효의 종류. 자 무효의 종류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됐습니까? 누구에나 누구에서도 주장될 수 있는 무효. 누구에게나 무효 간단하게. 그걸 무슨 제3자? 선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핵심 단어 있다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무효.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효다 하면 요게 무슨 정무효? 절대적 무효. 무슨 진할? 그렇지. 의사무능력, 반사회, 불공정, 뭐 강행법규, 원시적 불능 이런 무효는 무슨 정무효다? 절대. 시험은 절대적 나옵니까? 상대적 나옵니까? 상대적. 몇 개? 두 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 그럼 여러분 우리 저번에 했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앞 사람이 무효일지라도 선의의 제3자에 갔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하는 거. 무슨 표시 파트? 의사 표시 파트 무효 취소. 그럼 의사 표시 파트의 무효는 딱 두 개. 무슨 진위? 비진위 예외 상대방이 알알.
무슨 날? 알랄 무효 하고 통정 무효 두 개. 간단하죠, 그지? 자, 그럼 간단하게 무효는 107, 108 빼고 무조건 무효다. 무슨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 몇 개밖에 없다? 두 개. 몇 조? 107조 예외 알알과 통정 무효. 이건 기본. 이건 기본. 무슨 본? 기본. 요게 시험 문제. 확정 무효와 미확정 무효. 요게 시험 문제. 무슨 무효와? 확정 무효와 미확정 무효. 요게 시험 문제. 그럼 자, 아까 위에서 무효는 무슨, 아까 대리도 그죠? 대리도. 기준에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를 통해서 하는 건 뭐, 임의 대리. 늑자, 무슨 행위? 숙권 행위. 본인이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조금 무슨 빵? 띨빵. 그래서 법이 본인을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걸 무슨 대리? 법정 대리. 늑자,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도 절대적, 상대적, 또 뭐, 확정, 미확정 하는데 어느 게 원칙이냐면 확정이 원칙. 뭐가 원칙? 확정. 확정은 한 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그 자체는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는 무효.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거래 허가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무효. 미확정 무효다고. 무슨 무효? 미확정 무효인데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원래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허가 없이 매매했다 뭐 그 밑에 뭐 미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인데 다시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뭐 없이 허가 없이 매매하면은 뭐 미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인데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도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있다. 그 네 개 짱 중요. 네 개. 뭐 허가 못 받아가지고 허가를 신청했는데 뭐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 받으면은 무슨 적 무효? 확정적 무효. 2번 쌍방 명백 확정적 무효. 무슨 방? 쌍방이 명백히 하면은 무슨 적 무효? 확정적 무효. 3번 배제 잠탈. 다시 뭐? 배제 처음부터 허가받지 않기로 하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뭐 때문에 허가합니까? 투기지. 근데 원래는 매매 유상 금방 뭐 무슨 상? 유상인 경우는 유상인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 그러면 무상인 경우는 허가 받을 필요 없다. 근데 원래 매매인데 허가 안 받으려고 자기들끼리 계약서 꾸밀 때 뭐로? 정여로. 뭐 안 받으려고? 허가 안 받으려고 정여로 매매 계약서 꾸며가지고 신청한 거 그걸 잠탈이란 말을 쓴다. 무슨 탈? 잠탈. 처음부터 허가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는 무슨 적 무효? 확정적 무효. 나중에 정지 조건, 이게 불성취, 불능. 정지 조건, 불성취 하면은 이건 뭐다? 어? 정불무, 확정적 무효. 되겠습니까? 예, 요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미확정 무효인데 자 그럼 어쨌든 이런 확정적 무효는 이제 무슨 가지? 끝까지 무효고 그 자체는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다. 한 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자 근데 미확정 무효는 미확정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자 고개 들고 유동적 유효 하면 아까 뭐? 취소. 다시 뭐? 유동적 유효 하면 무슨 소? 취소. 그럼 유동적 무효 하면 요 세 개 무효지만 뭐이지만 무효이지만 다른 요건이 추가되면 그 자체가 소급해서 유효로 될 수 있는 무효. 아까 대표적인 거로 아까 무권대리 무슨 대리? 무권대리. 그 밑에 나오잖아. 무권대리 행위 무효. 근데 본인이 뭐 하면 빨리 계속 얼퍼라 소급해서 그 자체가 유효가 된다고. 그래서 오리지널 무효에 대한 예외지. 근데 요 무권대리 행위의 무효하고 그 다음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인데 요런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 때 나중에 권리자가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뭐에서 소급해서 그 자체가 유효. 자, 근데 이런 무권 대리 무효는 민법에 규정이 있다고. 다시 무슨 대리 무효는 무권 대리. 근데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무효는 민법에 규정이 없고 뭐가 판례가 무권 대리 행위 무효처럼 취급한다고.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의 무효인데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인데 나중에 권리자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그 다음에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 뭐 없이 허가 없이 매매하면은 뭐 무효. 무효인데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토지 거래 허가 지역 허가 없이 매매하면 무효지만 나중에 사후에 허가를 받았다 금방문에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가. 그 다음 아까 허가 못 받았다. 무슨적 무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인 거지. 고위로. 자 근데 이제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 뭐 없이 허가 없이 매매. 그거 시험 문제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많이 나왔거든. 잠깐 쉬었다가.